중국의 치과용 임플란트에 대한 물량 기반 조달 제도 시행에도 국내 치과 의료기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은 큰 수준의 가격 할인이 아니고 오히려 판매 물량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물량 기반 조달 제도를 통해서 국내 임플란트 업체들이 가격 할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제 좀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상황에서 네. 지금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맞아요. 좀 나왔고 네. 제가 이제 앞에서 뭐 태조 이방원 얘기했지만 그 이가 2차 전지가 아니라 이빨이라는 얘기가 좀 나올 정도로 네. 확실히 임플란트의 어떤 상승세가 네. 최근에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다 또 NH투자증권에서 좀 리포트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 좀 더 좀 탄력을 받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중국 시장이 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큰 시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VBP라고 해서 이제 물량 기반 조달 이제 제도가 네. 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국내의 어떤 업체들이 조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지금 이제 중국 정부가 네. 환자들의 접근성을 좀 이제 높이기 위해서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좀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정부가 구매를 해서 약간 이제 그저 네. 국립 네. 의료원에 좀 배치를 해주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제 도매로 좀 싸게 산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이런 좀 그 가격의 할인 디스카운트에 대한 폭을 좀 상당히 저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뭐 예전에 좀 중국에서 시행했을 때는 이제 의약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임플란트 역시 좀 그러한 부분에서 좀 하락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좀 우려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최근에 좀 다시 한번 좀 그 제도를 살펴보니까 임플란트의 어떤 지금 할인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좀 조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과 중국의 임플란트 업계가 좀 할증제도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생각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의 계기를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매량이 커지면 당연히 총 금액이 좀 어떻게 보면 같이 커져야 되는데 이제 총 금액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제품의 양을 늘려주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좀 사실상 가격이 할인된다라는 좀 설명을 좀 제가 덧붙인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할인율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할인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염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좀 의견이 좀 나온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에 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전체 어떤 진료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르는 부품 가격, 이런 부분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은 제도에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약간 정치가 좀 앞서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3년임 관련된, 네. 시진핑 3년임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뭐 제도가 흔들릴 것은 없겠습니다만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좀 두들겨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종목들 지금 이제 임플란트 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이 두 개가 있죠. 네, 그렇죠. 이제 옆쪽에 또 표가 보이고 있는데. 네, 오스템 임플란트랑 지금 덴티움이 있는데 네.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정지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회계 이슈로 인해서 하지만 그 수준의 주가를 거의 다 회복을 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덴티움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에 좀 빠르게 그러니까 네. 좀 하락 전환에 따라 좀 빠르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면서 최근에 이러한 좀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이 확실히 좀 저점을 다지면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특징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두 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한 계좌에 두 가지 같은 섹터를 두 종목을 네. 넣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오스템 같은 경우에 횡령으로 인해서 아직 좀 기업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아, 그렇죠. 또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훨씬 더 크고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덴티움과 오스템 임플란트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신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네. 좀 시장의 경쟁력은 있습니다만 저는 덴티움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수급들이 이제 두 종목 대부분 좀 비슷하게 좀 기관의 수급이 좀 많이 잡히고 있고 좀 외국인의 좀 수급은 좀 많이 매도가 나오는 상황. 특히 이제 좀 밑에서 많이 올릴 때는 외국인이 많이 올렸습니다만 또 올라가면 또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좀 외국인에 비해서 기관은 최근에 좀 많이 좀 수급이 잡히면서 올라온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상승세는 좀 기관이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의 네. 신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벤티움을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관이 국내 시장에서 떠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한 매수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슈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윤여민 FP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